요즘 김영란법으로 나라가 요란합니다. 3만 원 이상을 대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29,900원짜리 김영란 메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생겨야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무슨 교단 총회장 입후보를 부탁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2천만 원을 건넸다가 고발당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크리스천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눈만 뜨면 비리의 얘기가 기독교에서 흘러나오고 교계부터 부패했다는 이야기로 도배가 되니 곤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본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개척할 때 과연 우리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개혁의 길목을 여는 라합처럼 그 일을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비교적 자유하니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는지, 경제적인 재물의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에 말씀 적용이 되어서 온 1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환상적인 체험, 방언을 경험했냐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나 아닌가는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했습니다. 있다면 성령 충만을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원을 많이 다니고 방언으로 맨날 부르짖어도, 또 그렇게 큐티를 많이 하고 앉은 자리에서 10시간을 기도해도 아직도 싫고 좋은 것이 너무 분명하고 죽어라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살해서 멋있어 보이고 또 좋고 싫은 게 분별이 정확해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 사역하는 것이 교회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상처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도 교회라는 것은 열등감의 훈련의 장소고, 이게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네시모처럼 누가 뭐라고 말하기만 하면 종로로 타던 게 생각이 나서 나를 무시하네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치료해가고 진단과 처방 나오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많은 곳에 명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아픈 사람이 득실득실한 교회입니다. 육적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머, 우리 구역에 저 사람 오면 어쩌나, 이게 아니라 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건강한 목자와 목장으로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올 인류가 예수 안에서 회복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은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누구한테 이제 자라를 선물로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기 그릇, 국그릇에다 자라를 놓고 여름 내내 책상 위에 놓고 봤는데 그 자라가 그 미끄러운 그릇을 끝까지 올라갔다가는 툭 떨어지고 올라갔다가는 툭 떨어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지 끝없이 떨어지는데 끝없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보기에도 기가 막힌데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고였다가 그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넘어서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열심 가지고 이걸 넘어가 보려고 끝없이 노력하지만은 그 자기 열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 웃기잖아요. 저거 올라가 봤자 못 올라갈 건데, 그만큼 실패했으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청해야 될 텐데 자기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데, 그래도 보는 사람은 웃기는데 본인은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죽어라고 열심히 살다가 딱 그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잘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 신의 은사 다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막힌 것이 뚫리는 거예요. 굉장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도 원망과 낙심을 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넘겨줘야 돼요. 이거가 자기 열심인 사람은 이걸 못 견뎌 해요. 누가 넘겨줘야 한다는 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세상은 또 그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을 조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성령 충만은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은 이해 못할 방언이에요. 바람은 남편이 폈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수고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 못할 애통을 하니까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모두 광신 같고 낭비 같아요. 제발 좀 이혼해주고 조용히 나가 살아라. 응? 세상은 성령의 역사에 무지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거룩한 행실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신자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거꾸로 용서를 구하는지 말씀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에 대한 백성들의 의문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에 대한 의문을 품는 자에게 언제라도 대답할 말을 예비하기 위해 성경을 신령과 진정으로 읽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설교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11사도와 같이 서서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 교회 설교를 공동체 고백이라고 하듯이 설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성도들의 간증과 목장이 저는 같이 서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같이 서 있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도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간증자도 서고 이렇게 다 같이 서서 우리가 세미나를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식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전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성령 받고 담대해져서 설교를 하잖아요. 바람같이 임한, 또 불의 혀처럼 주관적으로 임한 체험을 객관적인 성경으로 증거하는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뜻을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첫 설교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댁 가서 시집살이 할 적에 무학자인 시어머니와 또 도우미분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리고 도우미분들이 둘이 한편이 되니까 새댁인 제가 얼마나 아첨을 떨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벌벌 떨다가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담대하게 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베드로도 자라 같아서 거기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나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경건하고 잘난 유대인 앞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집사 시절에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시부모님이 네가 제대로 살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너무 악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제대로 살라는 말은 그 내 손주 또 네 남편 잘 받들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건데 거기서 악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믿을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건 물론 내가 잘해야 할 일이지만 어머니 안 믿으면 지옥 가신다고요. 언제 제 행위를 보고 믿으시겠냐고 이렇게 담대하게 사랑하니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행위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다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시댁에 가서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제대로 잘 살라고 하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가야 하고 또 이제 명절이면 가서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그냥 아예 딱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돋아놓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또 예수 믿는다며 교회 나간다며 큐티한다며 그러니까 그럼 이거 다 네가 해봐. 어머니 쓰러지면 네가 간호해. 이러니까 말만 하면 뭘 자꾸 책임을 갖다 주고 욕을 하니까 그냥 이제 듣기 싫으니까 정말 웬만한 사랑이 없이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가기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시어머니 한 분 안 전하면 우리는 100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행위가 안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유다와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죄인 군상이 있는데 유다를 다 더 멋있게 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아니 죄를 졌는데 자살해서 죄 갚음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졌으니까 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이고 자살이나 해봐 뻔뻔한 얼굴을 들고 어디 나와서 설교를 해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근데 3년간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유다 사건을 자기가 혼자 다 처리하고 그렇게 말씀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걔는 하나 다 바람 폈지만은 걔는 예수 안 믿고 난 예수 믿는다. 근데 예수 믿는 게 최고고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경건이고 선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모두 다 네가 행위를 잘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 다 그러지만 제대로 그렇게 그 사람 마음에 맞게 또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이 다 쉬운 말 같지만 이 말을 성령 받지 않으면 평생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듣는데 여기 지금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5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지금 아 뭐 귀신 뭐 예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나 지금 이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가 지금 옳고 그름으로 생각을 하니까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데 가장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받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롱받지 않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조롱받는다는 얘기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조롱받았는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내 믿음의 간증을 통해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같이 서서 소리 높여 외칠 지체가 있는가 말이에요. 같이 전해야 되는데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냐고 한쪽에서 조롱을 하면 도저히 못 전하잖아요. 근데 같이 예수 믿어요. 같이 큐티해요. 근데 한쪽에서 조롱을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같이 서서 외칠 지체인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보다는 그 내 부족함 때문에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서 찾아온 전도의 기회를 지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너희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부드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야.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을 먹겠니? 이렇게 객관적으로 온유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인격이에요. 성령 사건이 술이 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식구들이 빚이나 진 주제에 예수 믿으라고? 이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온유하게 빚 많이 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앞으로 내가 예수 믿고 달라져서 이거 열심히 다 갚으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거 너무 많지만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갚을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는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 빚지는데 보태준 거 있냐?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보태준 게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면서 화를 버럭 내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복음을 전했는데 술 취했냐고 조롱을 하면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제가 술 먹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도하다가 싸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하면 제 힘으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고 또 이제 대드는 거죠. 세상은요 과거를 다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10번이면은 9번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 꿔준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니까 네가 진짜 보태줬냐 이러면서 이게 억하심정이 나니까 이게 안 돼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인간관계도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니까 적용이 이해가 또 안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언어로 온유하게 대답하는 이것이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입니다. 근데 너희 생각은 취했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을 뛰어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대단한 간증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막 조롱하는 거예요. 미쳤냐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드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심장을 후벼 파는 소리로 조롱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편안하고 쉽게 반복해서 이제 그 성자 반열에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반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몇 번을 여러분들이 반복하는지 한번 수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있는 곳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가 빚을 갚을게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빚졌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갚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설명을 시작하는 게 최고의 설명이에요. 성령 충만과 방언받은 것을 성경으로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 충만이에요. 근데 말씀이 재미없어지면 사건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좋아서 큐티가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요엘서 본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과의 성도들의 나눔 속에서 이제 고난 속에서 승리한 간증들을 늘 하는데 왜 우리들 교회는 실패한 얘기는 안 하고 승리한 얘기만 하냐고 자랑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항상 구체적으로 적용 이야기를 하고 된 얘기 안 된 얘기 등 비교적 다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려고 할 뿐입니다. 수요일에 평원님이 레위기로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대단하죠. 미모의 에스데를 낳고 부자 남편에 또 이제 또 유학까지 다 같이 다녀온 사실 모든 것을 다 갖춘 평원님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혈기가 올라가고 때리기 시작하면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게 맞았고 후유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정말 늘 눌려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교회를 가면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커피를 누구보다 먼저 타다 주고 음식도 떠다 주고 하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잘해주고 돈도 잘 버는 남편과 살면서 표정은 날로 어두워지는 저를 이상한 여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또 이제 제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고,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저는 남편에게 욕을 듣고 맞기도 한다고. 7년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25년 동안 남편이 지금 멀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황과 자기 방으로 나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애써 가리던 저는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죄인의 자리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장의 번제물인 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소가 사람의 대신이 되어 죽임을 당하듯이 목장에 예배로 드리는 자로 가서는 힘들었는데, 제 얘기를 제물로 내어놓았더니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함 받는 일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저도 제물이 되어 저의 세상 가치관이 죽어지는 예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목장에서 남편의 바람에 대한 나눔을 했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아내들은 분명히 그 아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맞는 말이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을 괜히 나눔을 했나 하는 후회가 드는 것을 보며 제가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 연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나로 인해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는 나의 죄를 더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장 예배 때마다 나를 제물로 드리며 나의 죄를 각을 뜨며 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 것 같다. 목자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갔지만 그래도 저의 교양 때문에 통째로가 안 되고 각을 뜨는 것이 안 되었던 것을 목장을 통해서 배워가는데, 하루는 목장에서 남편이 18X라는 욕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갑자기 한 분이 우시면서 이런 욕을 듣고 사는 줄 알고 자기만 이런 욕을 듣고 사는 줄 알고 욕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나가고 죽고 싶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S대 나온 목자님도 이런 욕을 듣는 것을 보니 자기도 욕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목자를 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욕을 듣고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그 모고는 그 욕이 그냥 소리 지르고 싫은 소리 하는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듣고 오픈이 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각을 뜨고가 나오잖아요, 레위기 1장. 제가 그냥 18이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너무 욕을 들어서 제가 욕을 잘합니다. 학습이 되는 게 있어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얼굴을 하고 욕을 하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간접적으로 오늘 했다고. 예, 정말 그분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걸 저도 상상이 안 돼서 그냥 18로만 상상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예,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조롱받을 얘기입니까? 우리들 교회 갔더니 S대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남편에게 욕 먹고 매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조롱받을 얘기죠,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예, 그런데 신앙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계속될수록 이제 부목자에서 목자에서 초원지기로 평원지기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껴안을 수 있는 엄청난 넓은 품에 성령 충만한 정말 이렇게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기의 흠없는 제물로 이제 목장에 내어놓으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성경으로 조목조목 내 인생을 제물로 드리는 최고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모든 사건을 성경으로 설명하기 위해 늘 말씀으로 예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말씀 묵상이 다른 사람을 돕고 전도하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 묵상을 해가니까 자기 사건을 말씀으로 늘 설명해서 자꾸 내놓게 되다 보니까 말씀 묵상한 거밖에 없는데 지경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생각건대 현재이고 나는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말세에 임합니다. 1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는 그때도 지금도 말세예요. 주님 오심부터 오실 때까지가 모두 말세입니다. 이미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고, 지금은 반만 응답되었지만 재림 때에는 완전히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예언과 환상과 꿈은 무엇일까요? 이 환상과 예언과 꿈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등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으나 지금은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나 은혜의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면 거룩한 삶의 권능을 얻습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어요. 말세에 라는 말이 나온 것은 성령 강림이 말세에 속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개인의 말세는 나의 한계를 인식할 때 말세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 강림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초림과 재림은 멀리서 볼 때는 겹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하고, 그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때가 종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말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갑니다. 내 인생의 말세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문제는 자녀 문제, 젊은이 문제, 노인 문제예요. 근데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앞날을 모르는 것이 특징이고, 젊은이들은 쾌락 속에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떠한 사회부장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살이 바뀌어도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최고의 기관도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가 빛나는 졸업장에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거기서 최고의 지도자와 장차관 자녀들이 많이 다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도 지금까지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 최고 학교가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을까요?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날마다 다뤄야 합니다. 그것 없이 일을 하려 하면 성경을 아무리 받고 아무리 경배와 찬양을 해도 가정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에 부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 젊은이 문제, 노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부어주리니는 쏟는다는 말과 같은데, 이 말은 성경에서 성령과 진노 양쪽에 다 씁니다. 똑같은 일이 와도 한쪽에서는 이제 성령이고 한쪽에서는 진노입니다. 내게 강 같은 은혜가 부어지든지 강 같은 심판이 쏟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것은 인간 쪽에서 보면 샘 솟는 것을 의미하기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샘이 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넘어지고 큐티도 하기 싫고 교회도 다니기 싫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구원인가 진노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목자를 하기 싫어서 내려놨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안 한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 나의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큰 원동력이고,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앞날을 모르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어요. 어린이들은 미련하고 지식이 없고 비천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큐티할 때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홈페이지에 나눔을 올렸어요. 추석에 9,000원을 받았던 것은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외할머니에게 20,000원 받은 것은 감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큐티하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춰서 죽었더라. 너무 놀라서 이 얘기를 토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냥 읽은 대로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전부니까 세상이. 그 아이는 그걸 평생에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나눔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아이들은 하나하나 앞날을 예언받고 자꾸자꾸 진로를 결정해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아야 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인생의 말세를 보지 않고 한계를 보지 않는 사람은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다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공부 잘해서 출세라 계속 이러면서 큐티를 하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기 인생의 말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다 헛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해야지 자녀에게도 큐티하라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젊은이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쾌락 속에서 영원히 살 줄 압니다. 인생에 목표와 비전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비전을 주시는데 여기서의 환상이 비전이에요. 비전. 요새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사냐고 물으면 다 모른다고 해요. 학교 왜 가니? 몰라요. 왜 사니? 몰라요. 공부는 왜 하니? 몰라요. 다 이래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최고 학교를 가면 뭐해요?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다들 인류로 잘 산다고 이런 게 비전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이 순간이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과 내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내일을 만드는 시간이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비전 말고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거룩한 비전을 줘야 되는데 한 시간이라도 큐티하는 게 아깝고 교회 오는 게 아까워서 학원을 보내고 공부만 시키는 부모님은 아니십니까? 늙은이들의 특징은 섭섭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과의 삶에서 좋은 건 생각이 안 나고 슬픈 것만 생각이 날 뻔했어요. 이게 노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잘못하면 그 부인이 치매에 걸리면 남편을 나중에 그렇게 괴롭힌다고 해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예. 옛날에 잘못해준 것만 계속 기억하는 거. 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통계 자료입니다. 과거 속에서만 살고 거기서도 슬픈 일만 기억하는 노인들에게 꿈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노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요. 충만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이 저 때문에 수고했다고 계속 감사를 하니까 남편이 미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잘못해준 것을 제가 늘 기억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도리어 꿈을 꾸면서 꿈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용을 위해서 옛날 걸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그걸 슬퍼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읊어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영혼구원에 맞춰지고 가정 회복에 맞춰지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한 사람 12제자 중에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채워넣지 않고는 사도행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막힌 한 사람의 관계를 풀어야 사도행전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각자 행전을 어떻게 써내려갈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의 모든 열매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의 헛것이 됩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날마다 사도행전을 써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녀들이 말씀으로 예언으로 앞날을 인도받고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노인들이 꿈을 가지면서 아프리카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막힌 관계가 뚫려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언어 생활이 부드러워지고 열정적이어야 하고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싶은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 임한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양보모가 있다는 것은 참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때까지 양보모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이혼할 이유를 제치고 또 안 살아야 될 이유를 제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는 것은 어떤 사역보다, 어떤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한 사람인데 온 천하라고 봐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고 가정에 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영원토록 축복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렇게 성경으로 설명이 돼야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 것에 쉽게 물들어가는 어린 자녀, 뚜렷한 삶의 목표 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녀, 과거에 대한 원망과 후회로 사는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드십니까? 그 모든 내 인생의 말세에 오직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그 말세에 어떤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자녀 문제, 젊은이 문제, 노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을 모시면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거룩한 삶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임함이 올 때는 항상 환란의 때가 옵니다. 초림이나 재림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피와 불과 연기가 있단 말입니다. 나의 해와 달인 돈과 남편과 자식과 건강과 직장을 잃고 어두워져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 문제, 젊은이 문제, 노인 문제로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위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의 기사를 보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 젊은이 문제, 노인 문제로 전부 피를 다 철철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집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의 죄를 비판하고 지옥의 심판도 전해야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의 기쁜 소식과 함께 전해야 합니다. 대안 없이 협박만 해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영화롭게 해주려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 출애굽기 15장에 애굽에게 내린 질병을 믿는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피가 되고 불과 연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베드로처럼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전파하고 설교했기에 지금까지 복음이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도 애가 안 와요. 걔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서 몇 번 데리고 왔는데 남자애가 목걸이를 척 하고 귀걸이를 그냥 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하고 노랑머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멋있다 그러면 예, 좀 이래야 될 건데 그냥 너무나 스모키하고 그로테스크한 표정으로 쫙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 집사님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자녀 문제가 해결돼서 충만한 게 아니라 중간에 나가도 오늘 온 게 어디냐, 여기까지 들은 게 어디냐, 목사님을 만난 게 어디냐 이러면서 공부 잘하는 애 엄마 표정보다 그냥 훨씬 성령 충만해요. 공부 잘하는 애 엄마는 왜 2등을 했어? 1등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심각하게 앉아있잖아요. 그죠? 예,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 5명 또 있어요. 모이면 너무나 기쁜 교회가 우리들 교회입니다. 정말 울어야 마땅한데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이렇게 자녀 문제, 젊은이 문제, 노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니까 학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선택을 할까, 그러다 보니 성령이 부어져서 말씀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피가 변하고 불과 연기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오는 작은 이 사건도 심판의 사건으로 보고 하늘의 기사가 되지 못하고 그냥 피와 불, 연기 그 자체로만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냥 나는 그냥 힘들다고 그냥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 좋아하고 기도 방언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좋은 거 싫은 거가 많고 서로 싸우고 용납 못하는 거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에 막힌 것이 뚫리고 대인관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만 외치면 안 돼요. 지옥 심판도 전해야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쁜 소식이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이제 너무 괴로움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너 과거 생각해봐. 너 삶의 결론이야 이러면서 뭐 죄졌는지 생각해봐 이러면서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 얘기로 내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처방과 진단, 해석까지 다 나오게 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약을 잘 먹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막힌 관계가 뚫리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할 사람이 이해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확신으로 전할 때 난것 방언으로 다 듣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면 내가 확신이 없거나 전하는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학벌과 상관이 없는 것을 보니 확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자라처럼 내 인생이 날마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는지, 내가 아무리 돈 벌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툭 떨어지는 게 도리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상을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용해 보십시오.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이 구원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사건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속에 뒹굴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항상 혈색이 충만하고 영생화장품 바르고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또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응답으로 이 건강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야 할 일이 왔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제가 건강하지만 너무나 강권하셔서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유방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작은 종양들이지만은 약간 부위가 넓어서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이렇게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만 너무 붙들다가 너무 육체 연습을 하지 않으니 치우침이 있다고 그동안도 제가 말했는데 그래서 육체로 벌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약간의 병을 주심으로 억지로라도 쉬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시다고 보여집니다. 13년 동안 제가 안식년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 교회 부흥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까지 마치고 제가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학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에 잠시 쉬면서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요즘 레위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과 여러 부분을 각을 뜨고 번철로 지져서 불로 태워져서 암이 싹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또 저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잘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잠시 아픔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믿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예, 정말 저에게 그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사실 더 염려가 되었어요. 뭐 큰일 난 것처럼 큰일 하나도 안 났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게 옛날에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정말 건강에 아픔까지 더하셔서 근데 아픈 사람의 이 마음을 채우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영광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처럼 세상은 이것이 진노의 사건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는 애굽의 질병이 아니기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러서 영광에 참여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제목대 제 병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꿈을 꾸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조롱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나는 너무 거꾸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데 용서를 구하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조롱을 한다고 했어요.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칭찬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말세에 임한다고 했어요. 내 한계를 옛날부터 인정했지만 또 한 번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이 사건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서 있어야지 모든 암 걸린 사람들에게 제가 또 이제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이 사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인생의 말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 충만은 결국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 사건이 왔습니다. 성령 충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 때문에 지금 조롱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외면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쉽게 반복해서 정말 우리의 혈기가 올라오지 아니하고, 정말 10번이면 10번까지 우리가 설명 못해도 설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말세를 좀 인정하게 해달라고.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는 자녀 문제, 젊은이 문제, 노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말세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피와 불과 연기 속에 있어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고, 정말 진노의 사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건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이렇게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간증을 얘기할 때 수없이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게 조롱을 받고 여러 가지 수치를 경험하게 될 때 부드럽고 쉽고 편안한 언어로 10번을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것이 우리들의 참 현실입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참는 것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셔서 좀 또 이제 암이라는 질병으로 제 인생의 한계를 다시 한번 겪게 하십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저의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잘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다시 한번 또 제 인생의 말세를, 한계를 경험하게 하셔서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으로 성령 충만은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며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왔고, 그리고 이제 또한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기도 응답으로 이 사건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또 같이 가고자 이 일을 허락하셨고, 저를 쳐다보며 직시하며 제가 입으로 하는 회개가 얼마나 많은지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가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제제로, 속건제로, 제물로 이렇게 불태워지는 그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저의 사건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네. 여러분들이 각자 임한 곳에서 난곳방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보로 수많은 아픈 환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